갖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면 빗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군 나 올라왔다. 현인선생이 훈남 철수작 작전 잠시 헤어진 여동생을 금순이를 그리며 불렀던 노래로 장국팔 극단 8,000명의 피난민을 12월 25일 번행으로 무사히 귀환시킨 후 지금 본회의에 정박 중인 네이버 빅토리아 홀에서 이 작품을 올리려 합니다. 이가 춤춰오는 몸이 지금 무엇은 하나 이래로는 국제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타기 난다기에 출생딸만 외롭게 뒀다 유교 전쟁으로 피난갔던 총각들은 피난살이 와중에 새빵에 살면서도 주인집 경상도 아가씨와 알콩달콩 정분이 나부끼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막을 내리자 회자 정리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플랫폼에서 청춘 남녀가 별리가 아쉬워 부둥켜왔고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장광팔 스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끝이 못할 충정